14세기 유럽 전역에 대유행하며 7,500만에서 2억 명가량의 목숨을 앗아간 무서운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에 걸리면 피부가 까맣게 변해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 검은 죽음, 흑사병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도 중국에서 발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직도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흑사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흑사병은 천연두나 인플루엔자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아니라 예시니아 페스트라는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전염병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페스트균 역시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류에 기생하고 있는 쥐벼룩을 통해 감염되는데 페스트균에 감염된 쥐벼룩이 사람을 물면 그 상처를 통해 페스트균이 침입하여 감염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쥐벼룩에 의해 감염된 경우 림프절 페스트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염되고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까지는 물린 부분 주변 림프절에 통증이 생기며 부종이 발생합니다. 이후 38도씨 이상의 발열과 오한, 근육통, 두통, 극심한 피로 등이 나타나는데 림프절 페스트의 경우에는 사람 간의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초기에 진단받고 치료할 경우에는 빨리 나올 수 있지만 늦어져서 페스트균이 혈액에 증식하기 시작하면 폐혈증 페스트로 넘어가게 되어 구역질,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출혈성 반점, 상처 부위 출혈, 혈관 내 응고증에 의한 말단부 괴사가 생기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급성호흡부전, 심부전, 의식저하, 쇼크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페스트의 또 다른 형태로 폐페스트가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의 비말을 통해서 페스트균이 호흡기로 침입하면서 감염되는데 심지어 개나 고양이를 통해 전염되기도 합니다. 림프절 페스트나 폐혈증 페스트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페스트의 경우에는 기침, 호흡곤란 등 폐렴의 증상이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면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사율이 30에서 100%까지 되며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30에서 50% 정도의 치사율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페스트의 시작이 정확하게 어디서 처음 발생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지난 2018년 스웨덴의 한 지역에서 신석기 시대 무렵에 페스트균 DNA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1347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페스트균의 정체도 알지 못했고 위생 상태도 나빴기 때문에 페스트는 쉴 새 없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을 모르니 당연히 치료법도 없었으며 그나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격리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 무려 40일 동안 대기하다가 40일이 지나서도 건강한 상태인 게 확인되면 내리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기도 했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검역이란 단어가 40일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체를 모르는 역병은 수백 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흑사병을 치료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619년에는 새 부리가 달린 마스크에 검은 코트로 완전 무장한 방역복이 개발되어 전염병을 치료하던 의사들은 대부분 이 복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들을 독일어로 부리 감염 의사를 의미하는 닥터 시나벨이라 부르게 됩니다. 흑사병이 발생한 곳에 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흑사병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894년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의사 알렉상드르 예르생은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세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르생은 홍콩에서 유행 중이던 폐렴 전염병을 연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홍콩으로 간 그는 그 질병이 흑사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흑사병이 쥐벼룩에 사는 균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예르생의 이름을 따서 이 세균을 예시니아 페스트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1932년에 이르러 파스테르 연구소에서는 흑사병의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과 같은 예방백신이 아니라 발병하면 항생제를 투여하여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페스트균은 여전히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아프리카나 인도, 중국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불쑥 튀어나올지는 모르지만 페스트에 대해 알고 있는 만큼 적절히 잘 대처하셔서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